보자. 뭘 너? 아니 괜찮아. 아 괜찮으세요? 네. 문 제가 닫을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컨디션 최강으로. 아 너무 좋아요. 네. 바로 출항하겠습니다. 명부만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. 네. 오늘 손님은 친구 사이인 두 사람. 사람 많으면 낚싯대 던지고 막 줄 꼬이고 그런 거 신경 쓰느라 낚시를 제대로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저희 둘이 전세를 낸 거니까 되게 편하죠 아무래도. 근데 선장님이 남으시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. 더 사람을 받으셔야 될 텐데. 오늘은 기름값도 나오기 힘들지만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가려 한다. 밤새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러 달려가는 기분이 이럴까. 그 설렘이 이 바다에 있다. 청정 바다와 백여 개의 섬들을 거느린 통영은 낚시꾼들의 천국. 그래도 고기가 잘 나오는 곳은 따로 있다. 섬 가까이에서 고기들이 많이 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도 포인트를 잡았는데 고기들이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요즘 통영은 감성돔의 계절. 부지런한 낚시꾼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다. 어제는 평일이라서 몇 대 없었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선내기들 이제 쉬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화장이 감성돔 포인트예요. 오늘 낚시는 여기서 할 예정. 수심이 어제 보니까 18m 나오면 자 여기서부터 18m까지 대각선으로 뻗어 있어요. 바닥까지. 저쯤 흘러가면 밑에서 걸릴 거죠. 그렇죠. 집 넣을 때문에 양식장이 서울에서 통영까지 달려온 손님들이라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우선. 양식장이 아무래도 부유물이 떨어지니까 물고기들이 먹이사슬 하다가 여기 와서 자유롭게 먹은 게 더 많으니까 여기가 더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낚싯배 선장으로서 부식 시의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고기부터 불러 모은다. 이게 폭탄 비법이죠. 던지면 얘는 이렇게 던지면 천천히 가라앉아서 조류가 저렇게 갔을 때 50m에 얘네가 바닥에 안착이 된다면 얘는 여기 앞에서 안착이 된다. 뭐 그런 거라 봅니다. 낚시도 과학입니다. 한 마리 낚아야 마음이 놓일 텐데. 밑밥 들어가면 바로 오죠. 오, 맞는 것 같아. 나이스. 감성돔. 사이즈 고만하다. 오. 낚싯배에 처음 올라 감성돔 손맛을 보다니 운이 좋은 손님들이다. 어떻게 들고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? 괜찮으세요? 줄에 걸려가지고 떠 있는 것 같아요.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감성돔이 고개를 내민다. 아, 조그만한 것들이 힘쓴다. 어 재밌어. 나이스 나이스. 오, 꼬라 크다. 어. 30마리 더. 머리 움직임. 어복이 따르는 모양. 아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 좋으면 좋은데 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출발할 때부터 조금 느낌이 좋았었어요. 일단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. 아쉬움 없는 귀향길이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. 수고하셨습니다. 졸음 운전하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나중에 한번 더 놀러 올게요. 락드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손님들이 만족한 날은 부식 씨 마음도 가볍다.
시내에 들어서자 갑자기 쏟아지는 비. 봄철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다.